그거 아 홍지로 홍지로가 제일 먼저 출격합니다. 네, 홍지로 선수 2킬만 합니다. 2킬만. 네. 더 몰아치는 플레이는 없었다. 홍지로가 폭풍으로 몰아치니까 바로 몰아칩니다. 병력들 계속 도전합니다. 홍지로. 이처럼 사랑받는 적은 없었다. 홍지로 싸움 벌인데요. 현재는 넌 아니에요.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밀어붙이는 홍지로 선수. 마우스를 쥐면 그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남자. 홍지로 선수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. 1인자보다 위대한 2인자 폭풍 홍진호. 네, 스타 레전드의 최강전. 아, 저그종 쪽의 첫 번째 선수는 저그팀의 핵심, 그것도 네. 팀장 옐로우 홍진호가 나왔습니다. 그렇죠. 준우승 그 자체죠. 예. 야, 준우승은 아주 밥 먹듯이 해내면서 예, 정말 인기스타가 된 홍진호 선수인데 5회 준우승. 아, 진짜 이와의 그 인연이 진짜 각별한 선수인데 저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네. 홍진호인 줄 알고 끊어준 게 아니라 그냥 끊어줬는데 2호차 22번 네. 그렇죠. 이것이 있었던 일이 14선 운명입니다. 네. 그럼요. 네, 참 이 홍진호 선수의 운명인데 그런데 이 홍진호 선수는 이벤트 전만큼은 최고 모든 리그에서 그렇죠 다 우승 거의 한 번씩 해봤을 정도로 근데 오늘도 이벤트리거든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기존의 준우승의 요 느낌보다는 오늘은 이벤트전이기 때문에 저그의 우승을 본인이 좀 책임지겠다. 그렇죠. 아, 턱 들렸어요. 뭔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홍진호 선수고요. 홍진호 저그 종족과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지금 프로토스의 카드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. 네. 예, 예. 적나라하게 드러났죠? 그렇죠. 예. 아, 아쉽네요.